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91번 지문과 92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글이죠. 예, 의사이기도 했고, 또 신학자이기도 했던 그러한 아주 유명한 사람의 글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지 이 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plan which I meant now to put into execution인데, 일단 요거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예, 그래서 plan이 주어고요. 동사는 had been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예, 형용사절로서 plan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요? I meant. mean이 의미하다 말고 여러분, intend의 뜻이 있는 거 아십니까? intend 뭐예요? 의도하다죠, 의도하다. 내가 예, 의도했던 계획이죠. 뭐 하기로 의도했어요? 예, 이 민트의 목적어가 to put into execution이죠. 근데 put 다음에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원래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plan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빠져서 쓰인 겁니다. to put into execution. execution은 뭡니까? 뭔가를 실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사형집행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거의 이 뜻으로 씁니다. 사형집행. 근데 여기서는 사형집행이 아니라 그냥 실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떤 것을 실행으로 둔다. 즉, 실행에 옮기다가 되겠죠. 어떤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내가 의도했던 그러한 계획. 그죠? 내가 지금 실행에 옮기기로 의도한 그 계획은 had been in my mind. 내 마음에 있어 왔던 거죠. 얼마 동안?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자, as long ago as my student days예요. as 보이시죠? 예, 그러면은 뒤에만 만큼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죠. 많은 나의 그 학창 시절이죠. 학창 시절만큼 오래 전에. 자, it struck me as incomprehensible days예요. 자, it 대시죠? 예, that year라는 생각이 나에게 strike A as B 하면은 뜻이 뭡니까? A에게 B라는 느낌을 주다예요. 그러니까 that year라는 생각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줬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기분과 느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I should be allowed. 내가 허락받은 거죠. 예, 뭐 하기를? To lead such a happy life예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이끌도록 허락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나는 봤어요. 뭘 봤습니까? So many people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걸본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wrestling with죠. wrestle with 하게 되면 뭐예요? 뭐뭐와 분투하다, 싸우다가 되겠죠. 뭐하고 분투하고 싸워요? care는 돌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걱정이죠. 걱정과 고통,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그리고 이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도, 그죠? 그런데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행복한 삶을 리드, 이끌도록 그렇게 내가 허락받아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기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기분을 줬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I could not help thinking이죠. 여러분, cannot help ing는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깊이는 설명 안 드릴게요. 이때 이 help는 뜻이 돕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피하다죠, 피하다. ing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동의어 표현 뭐 있어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이 있죠? 이것도 예할 수밖에 없다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누구를? Thinking of죠? 다른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Were denied죠? 여러분, denied요. 뒤에 사형식으로 쓰입니다. 사람이 나오고 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에게, 이 사람에게 요거를 허락하지 않다 해요. 허락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뭐를? 그러한 행복. 그러한 행복은 뭐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누리는 그러한 행복이겠죠. 그러한 행복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뭐에 의해서 허락받지 못한 거죠? 그들의 material circumstances, 어떤 그 물리적인 또는 물질적인 환경 또는 그들의 건강에 의해서 그러한 행복을 허락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 1896년 어느 날 아침에 Dale came to me the thought that that 이어라는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라는 뜻이에요. 의역하면 예, 그래서 생각이 나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에요? 동격에 되시죠? I must not accept this happiness as a matter of course죠. 자, 이 행복을 as a matter of course는 뭐예요? 이게 당연이죠. 당연히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죠? 그러나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not a but b죠. Not a but b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Must give something. 무언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In return for it이에요. 이 it은 뭐예요? 행복이죠. 그 행복의 in return for는 무엇의 대가로죠. 대가로. 그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자신이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1896년 어느 날 아침에 들었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I settle with myself 대신데 여러분 이 settle 다음에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형태는요 현대 영어에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예, settle 다음에 that 주어 동사로 이렇게 쓰이게 되면 얘가 거의 무슨 decide 정도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잘 안 쓰여요. 예, settle 이거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로 현대 영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자, 나는 결심했어요. With myself. 내 스스로 대리어를 결정했다는 얘기죠. I would devote myself. 나 자신을 devote한다. 헌신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from that time forward. 바로 그때로부터. 어디에 헌신해요? devote도 용례가 devote A to B죠. A를 B에다가 헌신하는 거죠. 헌신하다, 바치다. 나 자신을 어디에 바쳐요? 직접적인 봉사. 뭐에 대한? 인류에 대한. 예, 이러기로 settle. 결정했다. 결심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가 1896년 어느 날 아침에, 그죠? 내가 이렇게 편하게만 살면 안 되겠다. 이 행복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베풀고 나누어야겠다. 라고 해서 의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유익한 글이었어요. 자, 92번 가겠습니다. 자, 92번은 앞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저자죠. 예, 진화적 휴머니즘, 그죠? Evolutionary Humanism, 진화적인 어떤 인문주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if 가정법이죠. If we had been willing to cast our eyes backward into history예요. 일단은 가정법이 어떻게 돼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가 나오고 컴마 쓰고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나온 다음에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죠. 과거 사실을 반대해서 가정하는 거죠. 자, 우리가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다죠. 그죠? cast our eyes 우리의 눈을 던지는데 얼로 던져요? 뒤쪽으로 던지죠. 뒤쪽 어디로? 역사 속으로. 그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눈으로 과거 역사를 기꺼이 되돌아본다면 그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We should have found. 우리는 발견할 텐데 이겁니다. 뭘 발견해요? Abundance. Abundance는 뭐예요? 아주 많은 거죠. 풍부한 겁니다. 뭐가 풍부해요? Of stupidities. Stupidities는 뭐예요? 이게 어리석은 행동들이죠. 이게 복수니까. 그리고 cruelties 이거는 잔악한 행동들이죠. 어리석은 행동들과 잔악한 행동들의
풍성함을 우리가 발견할 텐데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행동들과 그 잔악한 행동들은 뭐예요? 투 라이벌이죠. 라이벌이 뭐예요? 이게 필적하다, 맞먹다의 뜻이 있어요. 필적하다, 맞먹다. exceed는 뭐예요? 넘어서는 거죠. 자, 어디에 넘어섭니까? 어디에 넘어서요? Those of our own times죠. 바로 우리 시대의 those 뭘 받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뭘 받는 거예요? 그렇죠. stupidities랑 cruelties 요걸 받는 거죠. 이 those가.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러한 어리석음과 잔악성들과 필적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기까지 하는 그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들과 잔악한 행동들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in the light of죠. 뭐뭇에 비추어서 볼 때라는 수거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뭇에 빛에서 볼 때, 뭐뭇에 비추어서 볼 때, 뭐에 비추어서 봐요? 우리의 새로운 지식이죠. 뭐에 대한 지식? 심리학, psychology, 그리고 history,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심리학과 역사라는 새로운 지식에 비추어서 볼 때, 더 뭐를, 교훈이죠, 교훈. 뭐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러한 실패와 horrors, 바로 이 무서운 것들, 소름 끼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교훈이 is not이죠. 뭐가 아니에요? 예, 대디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본성이 어떻다? 바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또는 incurably 하게 되면 뭐예요? 큐어는 치료하는 건데 in이 붙었으니까 치료할 수 없는 거죠. 교정할 수 없게요, 이게. 교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교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인간 본성은 언제나 어떻다? contain, 포함하고 있는 거죠. 가능성을. 뭐에 대한 가능성? 악의 가능성, 어떤 waste, 쓰레기, 또는 소비의 가능성, frustration, 좌절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인간 본성이죠. 그 인간 본성은 동시에 또 뭘 포함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이 도서는 가능성을 받는 거죠. 바로 선, 그리고 업적, 그리고 열매 맺는 거. 이러한 가능성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참 어리석고 이 잔악한 행위들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에는 악한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선한 면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92번 지문도 상당히 교훈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